자, 여러분들이 늘 보는 글입니다. 불신, 충만, 어벅계. 본래 가득 차가 있다. 왜? 텅 비었기 때문에. 에이? 보현 일체 중생전. 왜 일체 중생전에 다 나타나느냐? 텅 비었기 때문에. 본래 없기 때문에 가득할 수 있다. 그런 심정을 가요. 수염 부감 미부지라. 인연 따라서 이르지 않는 것이 없다. 한 번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간다. 저 하늘의 달이 풍덩하고 한강물에 떨어져 버렸다. 한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다. 다른 강에는 갈 수가 없다. 한강도 안 갔기 때문에 천강, 만강 다 간다. 아, 그래서 출가의 목적이 이거구나. 내 가족의 내 집에 딱 떨어져 버리면 다른 데 갈 수가 없다. 머리카락도 이렇게 싹 깎아버려. 본래 없다. 없으니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아무리 염색하고 싶어도 없다. 내 거지. 특히 이제 이 소갈머리도 없고 주변머리도 없고 앞뒤로 싹 다 빠져버리면 더 난감한 거야 지금. 뭐가 있어야 꿈이지. 그죠? 이래서 원효 스님이 이걸 말하냐면 무기교가 기교다. 무리지가 질이다. 이치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다. 귀신은 서문에 걸어 써놨거든. 불련지가 대연이다. 그러하지 않은 것이 정말 그러하다. 그거 어떻게 다 외워야 할까? 외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감동받고자 하면 그런 구절들이 쫙 와버려 그냥. 그런데 한참 생각해서 스위치를 탁 켰는데 불이 이제 오고 이러면 되겠나 그게. 탁 켜면 탁 뜨고 탁 켜면 탁 뜨고. 그죠? 운전하다가 가마가다 부르키 밟았는데 한참 있다가 부르키 들어가 쾅 박아보면 골치 아프잖아. 그 절에서는 잔머리 굴리지 말고 물으면 아니요, 예와 아니요를 즉시에 바로 대답해. 그 건강경 보면 즉시경이야. 즉시에 즉시에 대답하는 거야. 즉시에 즉시에. 그 중간에 뭐가 낑겨가지고 없는 걸 갖다가 제한경 제7회차 설법 찰나 제3회라 하거든. 찰나 제, 찰나 제라고 하는 건 찰나라고 하는 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털 것만큼도 빈틈이 없는 게 일미진이고 공간이 미진이라고 작은 먼지가 아니요. 아예 없는 진공이 미진이라, 진공이. 예? 본래 무일물에. 탕 비워버린 꽉 차버렸다 얘기를 여기 다 써놓은 거야. 일념 적시라면 일념이 아니에요, 그죠? 무량겁도 무량겁이 아니래, 그죠? 예, 그냥. 예. 두 개 다 본래 없는 거예요. 무량겁도 본래 없고 일념도 본래 없는 거. 자, 해설 각 해에 법문이 설해질 때마다 한 번의 부처님 한 번의 부처님이 방광이 있는데 제1회 법보리장 아란자에서는 치아와 미간에서 두 번의 방광이 있다. 제1회에서 발밑에 들어간 강명은 십신을 설하는 제2회에서 다시 발바닥으로부터 강명이 나오는데 발바닥은 믿음이 근본임을 뜻한다. 그리고 부처님의 오른쪽을 돈다는 것은 무엇을 정법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래께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품이다. 여래 현상품. 세주 묘원품이라는 길고 긴 서분이 오건으로 끝나고 이제 비로소 본론인 정종분에 들어가는 여래 현상품이다. 서분인 세주 묘원품이 항해 서분은 세주 묘원품이고 유통분은 뭐예요? 입법계품. 아, 진짜 천재다 천재 참. 어떻게 한 달 지나도 다 안 까먹고 그죠? 근데 사실은 다 까먹었죠. 예. 서부는 세주 묘원품 하안경에는 가르침이 탄생하게 된 인연을 밝힌 내용이라면은 그 하안경을 딱 한 것만 꼽아라 한 품만 꼽아라면 세주 묘원품이라. 예? 두 품 꼽아라라면은 세주 묘원품과 이세간품. 세 품 꼽아라면은 세주 묘원품과 이세간품과 십지품. 네 품 꼽아라면은 이세간품, 십지품, 이세간 뭐 세주 묘원 십지품, 이세간품, 입법계품. 나머지 품들은 뭐 좀 품에 다 소질이 있고 다 중요하겠지만 잔가지라 보면 돼. 잔가지. 뿌리와 나무의 큰 줄기 있잖아요. 그죠? 큰 줄기와 결과물 뭐 이런 것들 나타내기 때문에 나무가 아무리 무성하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없으면은 낭패보잖아요. 꽃과 열매가 없으면. 그죠? 그 꽃과 결과물을 상징하는 게 바로 입법계품. 입법계품 53선지식이나 지말법 각각이 상징하는 것은 큰 열매, 작은 열매, 이 열매, 저 열매, 열매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다양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양성. 곡식도 한 곡식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곡식이 있잖아요.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이랬잖아요. 이런 것이 입법계품을 보면서 그 많은 53선지식 여자한테 얻을 게 있고 남자한테 얻을 게 있고 아이한테 얻을 게 있고 어른한테 얻을 게 있고 바다에서 얻을 게 있고 산에서 얻을 게 있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결과물을 나타내 보이거든. 그럼 한경을 그냥 이렇게
재밌어요. 그냥 우리 일상하고 딱 붙어버리면 재밌어요. 이제 지난 한 6개월 해봤기 때문에 그 신구가 그 선전했잖아요.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개맛을. 다음은 설법하는 의식을 설한 내용이다. 설법하는 의식으로는 열의 현상품과 보현 삼매품이고 그 부처님은 삼매 방강을 하고 설법주는 삼매에 들잖아요. 그죠? 설법의 내용을 바로 진술한 것은 세계성지품과 하장세계품과 비로자나품이다. 이렇게 육품이 제1의 보리도량에서 설한 육품경이다. 달리 표현하면은 부처님의 불가의 깨달음의 내용을 들어 보이고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 인간이 이르러 갈 수 있는 궁극의 세계임을 권장하여 신심을 내게 하는 내용이다. 그것을 전통적으로는 신해행정 중에서 거가 걸락 생신분의 뭐라고 한다? 신이라고 한다. 그죠? 화엄경 크게 네 단락으로 신의 행정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품에서는 제1의 열의 현상과 40개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제1의 비로자나품까지 대답으로 맞춰진다. 두 번째 해는 제2회 열의 명호품에서는 40개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제7회 열의 출연품까지 대답으로 맞춰진다. 세 번째 행은 제8회 이세간품에서 200개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제8회 이세간품에서 2000개의 대답으로 맞춰진다. 네 번째 정은 신의 행정 제9회 입법개품 근본법회에서 60개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제9회 입법개품 근본법회에서 맞춰지고 지말법회에서 별문 별답으로 53선지식을 찾아가면서 53선지식이 아니고 환경 내용에서는 110선지식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미륵보살이 그러죠. 선제가 용감하게 부잣집 아들이 여기까지 110선지식을 칭견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름 없는 선지식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선지식이 그 우리도 머리 꼭꼭 먹었는데 뭐 중국집에 가가지고 뭐 짜장면 우동 이런 거는 메뉴 있지만 중간에 나온 찌개다시는 메뉴가 없잖아요. 양념 같은 거 그런 선지식도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53선지식 중에 변우동자사 같은 분들은 법문이 없어요. 선제동자가 변우동자사에게 찾아갔다? 끝이요. 그럼 법문은 누가 하느냐? 변우동자사의 제자 선지지 중예 동자가 법문을 한다. 그럼 제자가 법문하는데 왜 스승의 법문하고는 없습니까? 제자가 누구에게 배웠어요? 그 스승에게 법문을 배웠으므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윗불이 좋아야 윗불이 좋다. 제자가 이렇게 활성이 제자가 잘나면은 누가 더 빛나요? 스승이 빛나.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환경 안 하면 당신은 어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지금 환경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구시내. 자, 지말법회에서 별문별로 선제동자 각 전직에 찾아가서 문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은 눈빛을 보아하니까 이쯤에서 마치는 게 오늘은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마조마한 거라 이래가지고 저까지 다 가면 평상시보다 시간이 더 걸리겠는데 오늘 죽어볼까 살아볼까 이랬는데 오늘 일찍이 끝내겠습니다. 일찍이 아니고 정시에 끝내는 게 정시. 장시간 동안 힘들었죠. 그리고 저기 한시는 쪽집게 가열해서 일일이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반드시 찾아와야 돼요? 스마트폰에 민중활용 옥편을 반드시 하시고 혹시 아이폰 있으신 분들은 무거운 옥편을 들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옥편 그거 반절음 읽는 방법 그것도 그것도 나라 말씀이 보면 그거 자세히 나와요. 반절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초성 중성 종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거기도 자세히 나오거든. 우리 영화에 지금 반절음 나오는데 아 저게 반절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모르고 쓰시는데 그것도 옥편 보는 방법에서 가르쳐드리고 대부분 옥편하고 자제는 달라요. 그걸 잘 모르셔. 옥편은 이렇게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반절이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자제는 그냥 한자의 사전 해설을 해놓은 그 낱말 풀이책이에요. 그죠? 그런데 옥편은 자의 활용편이에요. 활용편. 그러니까 민중 활용 옥편 반드시 그거 다운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